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우누입니다. 네, 오늘도 큐브 처음 맞추시는 분들을 위한 큐브 공식 쉽게 외우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3층, 네, 우리가 하얀색 면을 1층으로 맞춘 기준으로 노란 면, 네, 노란 면에서 크로스, 즉 이렇게 십자가를 맞추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맞추고 난 뒤에 큐브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1층, 그리고 2층까지는 완벽하게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층이 십자가 크로스까지만 맞춰진 상태고, 옆면이나, 그리고 윗면은 엉망진창인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큐브를 솔빙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또 맞춰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십자가의 옆면을 다 맞춰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지금 파란색은 파란색 면에 파란색 이 조각이 왔죠. 그리고 주황색 면도 보시면 주황색 면에 주황색 조각이 왔습니다. 하지만 초록색 면에는 빨간색 조각이 왔고, 빨간색 조각에는 초록색이 왔죠. 즉, 이렇게 서로 두 개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네, 혹은 이렇게 빨간색 맞고 반대쪽에 주황색 맞고 그 다음에 초록색 면에 파란색이 오고 파란색 면에 초록색이 온 이렇게 두 개가 바뀌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맞춰지는 경우가 있을 건데 우리가 이때 각각 어떻게 솔빙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큐브를 계속 돌리다 보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보통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기역자로 맞게 되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이런 케이스를 찾아주셔야 하고요. 이런 케이스를 찾아서 여기 보이시는 이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초록색, 주황색 맞고 반대편에 이거 두 개가 서로 바뀌었죠? 네, 이런 경우에 쓰는 공식입니다. 보시면 맞는 거를 기역자로 이렇게 두개 놔두고, 그 다음에 안 맞는 거두 개를 바꾸는 공식인데요.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죠. 자, 왼쪽 내리고, 위 시계 방향, 왼쪽 올리고, 위 시계 방향. 왼쪽 내리고, 위 시계 방향 두 번. 왼쪽 올리고, 시계 방향 한 번. 자, 이렇게 하면, 원래 맞았던 두 개는 물론이거니와, 반대쪽에 원래 서로 바뀌어 있었던 이 두 조각 역시, 맞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돌리다가 여기 기역자로 두개 맞는 부분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아무 때나 보시고 이 공식을 한번 써주시면 어떻게든지 기역자로 맞는 페어가 하나 무조건 생길 겁니다. 무조건 100%요. 자, 정리하자면 크로스까지 3층 크로스까지 다 맞췄는데 기역자로 생긴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아무 때나 돌리다가 한번 이 공식을 사용해주고, 그리고 그 공식을 사용해서 기역자가 생겼다. 그러면 기역자를 이렇게 기역, 한글 기역 모양으로 둔 상태에서 이렇게 두 조각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 공식 또한 우리가 분석을 하면 굉장히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조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이 공식을 또 분석을 해볼 것이냐?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저희가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곱하기 2로 돼 있는 거는 우리가 두번 돌리라는 뜻인데, 그걸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보기 위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 공식을 총세번 끊어줄 겁니다. 어떻게 끊어주느냐? 이렇게 두번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끊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먼저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둘, 위아래가 각각 똑같죠?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도. 위아래 똑같죠? 네, 똑같고 여기에 이 1회전만 추가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자면. 자, 우리가 이거를, 잠시만요.
제가 일단은 네모를 좀 다칠게요. 네모를 다치고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를 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할수 있냐면, 얘를 A라고 둘게요. 그리고 얘를 B로 둘게요. 그렇다면 얘는 A에다가 뒤에 1회전이 추가된 거니까 A 다시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B가 다시 옵니다. 자, 이렇게 AB, A-B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제가 큐브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제가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벌써 감을 잡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자, A는 일단 이런 경우입니다. 왼쪽 내리고 윗면 시계 방향 맞죠? 그 다음에 B는 이런 경우죠. 왼쪽 올리고 B 아위 시계 방향 이게 B고요. A 다시는 왼쪽 내리고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두번 요런 경우겠죠?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왼쪽을 어떻게 하고 왼쪽을 올리거나 내리고 그 다음에 윗면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요렇게 두 개로만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A, B, A-B 요 순서랑 구성만 외워주신다면 이 공식도 굉장히 쉽게 분석이 됩니다. 자, 일단 무조건 위를 돌리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앞으로 시계 방향으로 생략하고 그냥 위라고만 할게요. 그리고 돌리는 것도 무조건 왼쪽면 요거만 돌리니까 그냥 올리고 내리고라고만 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내리고 위 올리고 위 내리고 위위 올리고 위 굉장히 간단하죠? 자, 내위올 위, 내위위올 위. 내리고 올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요렇게만 해주시면 이번에 배우는 공식도 굉장히 쉽게 분석이 되고 암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지금 보시면 기억자 왔고 이거 두개안 맞으니까 한 번만 더 하고 또 다음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왼쪽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네, 이렇게 하면 큐브가 맞춰지게 되죠.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해서 3층 십자가 크로스와 그 옆면 색깔까지 네 개를 맞추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 요렇게 하나 둘셋넷 귀퉁이에 있는 노란색 네 조각을 일단은 노란색이 위로 올라오게 만드는 공식과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공식을 쉽게 외우는, 쉽게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영상이 하나 둘이 올라올 예정인데, 그 둘은 제가 한 번에 올려드릴 거고, 오늘은 일단 이 영상 하나만 올려드리고, 네, 다음 시간에 두개 동시에 올라오고, 그 다음 시간에 언박싱 영상이 하나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제 채널에서 큐브를 또다 맞추는 법을 배우신 분들은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언박싱 영상이나 특수 큐브 리뷰 영상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큐브 쉽게 맞추는 방법 알려드린 유튜버 준훈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